감사합니다. 아, 졸려. 그리고 선크림도 잊지 않고 발라줍니다. 앞머리 거지존을 입선했어요. 근데 앞머리가 많지 않아서 또 원할 때는 그냥 아예 넘겨버리기도 해요. 오랜만에 커피 내려 마셔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이런 내 코 옆 파운데이션 세팅 파우더로 세팅해 줄게요. 메이크업 톡톡 두드리듯이 세팅해 줄게요. 오늘은 립스틱부터 먼저 바를 건데 왜냐하면 제가 백투맥 했던 립스틱을 잃어버렸다고 백투맥 하자마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방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거 바를 거예요. 베가스 볼트예요. 코랄? 사실 요즘 코랄 립스틱 너무 많아서 저한테 고르고 나서 약간 후회했는데 그래도 되게 얇게 발색했고요. 살짝 발랐어요. 이런 색이에요. 편안하게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는 이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 10호 자몽 오렌지 바를게요. 약간 생명수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죠. 짠. 그래서 눈을 뭘 해야 하나? 아, 붓에 조금 남았던 그 블러셔 눈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에 오렌지빛 그 블러셔를 베이스로 살짝만 깔아줘도 뭔가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좀 생기가 없어 보이는 타입이라. 근데 언더는 오랜만에 VDL의 VDL의 스파클 판타 발라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오렌지빛이 도는 메이크업이 되겠군요. 눈 뜨더니는 아이섀도 소바 바를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간단하죠? 뭐 별거 없어요.